같이 대업을 도모했던 동지, 그의 형이자 그들의 아버지인 정도전. 흥이 네놈이 내 앞에서 그 역적의 이름을 대다니. 예, 삼봉 정도전 말입니다. 조선은 앞으로 보훈을 숭상하는 나라가 될 것이오. 그대는 간신의 상징이 되어서 영원히 경멸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니, 당신이 만든 나라 조선에서 당신은 영혼조차 편히 쉬지 못하게 될 것이오. 한국사 신명서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정도전과 막스 베버, 정도전의 혁명과 직업으로서의 정치,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강의를 한번 진행하고 싶은데, 처음 들을 땐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을 때 먼저 용어를 좀 봐야 되겠는데, 여기 탈렌트란 말이 있죠. 성경책에서는 이걸 달란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편 영어로 쓴다면 calling 또는 vocation. 자, 독일 말로는 beruf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독일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네이버에 뒤져봤 때만 beruf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편한 대로 beruf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calling이란 것을 우리가 번역을 하자면 세속적인 생업, 직업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또는 종교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부르심, 그럴 때 우리가 vocation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으로부터 받은 소명, 사명, 천직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자,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대의민주주의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조건 하에서 정치를 직업 또는 소명으로 삼으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조선의 정도전과 독일의 사회사상가 막스 베버를 통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업으로서의 정치 되는데, 저는 이 직업이란 표현이 좀 제 마음에 좀 안 들어서 좀 소명으로서의 정치, 이 표현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많은 책자들에서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책을 봤더니만 소명의식을 가진 정치가가 있고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는 정치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소명의식을 가진 정치가란 정치를 위해 사는 직업정치가, 자, 자기가 왜 정치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목적의식,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이죠. 한편, 자, 정치에 경제적으로 의존해서 사는 직업 정치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자, 제가 여기 보여준 사진을 보니, 물론 드라마에서 갖고 왔지만 삼봉 정도전의 모습이죠. 한편, 고려 말에 권세가였던, 자, 최악의 간신이다, 고려사 열전에 그렇게 나오는데, 고려 끄트머리의 권력가였던 이인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막스 베버라는 사상가가 있는데, 직업으로서의 정치 이런 책을 썼죠. 자, 근데 직업으로서의 학문이란 책도 있어요. 직업으로서의 정치란 책도 있는데, 자, 1917년에 강의를 했고 1919년 강의인데, 자, 뮌헨 대학 진보적 학생 단체인 자유 학생 연합에서 초청을 해서 거기서 강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917년, 1919년이잖아요. 막스 베버는 1920년에 갑자기 죽게 되는데, 거의 그의 마지막 책이 되는 거죠. 근데 요 시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했을 때, 독일이 1차 세계대전으로 패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은 여러 가지로 어려웠을 텐데, 그때 젊은 학생들이
이 막스 웨버를 초청해서 뭔가 그 시대를 읽어내는 안목을 배우고 싶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번역사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참조한 것은 전성우 선생님의 번역서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막스 웨버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예전에 나왔던 표지가 이렇게 됐던 거고 최근에 다시 이렇게 문구판으로 이렇게 표지가 나왔는데 이 막스 웨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인데 콜링, 탤런트, 베루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신의 부르심 소명인데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잠시 어디로 빠져야 되느냐. 이 책을 또 소개할 수밖에 없네요. 이게 막스 웨버의 아주 대표적인 저서가 되는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책이죠. 서구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이걸 밝히는 책인데 우리가 청교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청교도 종교개혁 이후에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를 축적했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막스 웨버의 대표적인 저작입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소명이란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서 찾아봐야 되는데 막스 웨버의 묘비명을 봤더니만은 우리는 그의 필적한 정도의 사람을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근대 최고의 사상가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스 웨버는 박식함과 심오함을 모두 갖춘 사회 사상가인데 이 책을 번역하신 전성우 선생님에 따른다면 우리 시대 마지막 학문적 만능 천재다. 저는 이 표현이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해박한 지식인이었죠. 그러면 이 막스 웨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인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인데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했을 때 아까 달란트를 우리가 영어 그대로 읽었을 때 탤런트잖아요. 그럼 탤런트를 그대로 읽으면 재능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달란트란 것은 당시의 화폐 단위를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성경을 봤더니만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니 각각 재능대로 탤런트겠죠. 재능대로 금 다섯 달란트를 또 누군가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 누군가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주인이 길을 떠나는데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맡기고 갔다는 얘기지.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 달란트는 원래 종의 것입니까? 아니면 주인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 되겠죠. 그래서 했는데 어떻게 됐냐.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장사하여 또 다섯을 남기고 그와 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더만은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남겼어. 근데 또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성경 말씀이죠. 이제 주인이 돌아왔네. 주인이 돌아와 이제 종들과 주인이 만났는데 그들과 결산할세 또는 회개할세 이렇게 성경에 번역되어 있거든요.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은 더 갖고 와서 두 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은 또 두 달란트를 남겼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역시 어떻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굉장히 칭찬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아까 땅 속에 묻었잖아요. 달랑 그냥 한 달란트를 갖고 왔죠.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그냥 그대로 하나를 갖고 왔다는 얘기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이고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이 무익한 종아 내쫓아버리죠.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야 내가 왜 너한테 한 달란트를 줬겠니. 내가 그럴 바에야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본전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달랑 한 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온 종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예수의 달란트 비유가 되는데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 말고 예수의 부자와 낙타의 비유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낙타와 바늘구멍 들어봤을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차라리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신약 성경은 약대로 되어 있는데 낙타를 말하는 거죠.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똑같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보면 달란트 비유를 봤을 때는 그 주인은 똑같은 예수의 비유잖아요. 돈을 많이 벌란 얘기야 적게 벌란 얘기예요. 돈 많이 벌란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낙타의 비유를 보니까 예수께서 돈 많이 벌라 돈 벌면 안 된다. 돈 벌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막스 웨버는 낙타의 비유를 통해서 본다면 기독교적인 문화에서는 부의 축적을 당연히 금기시한단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서구 문화에서 그 엄청난 자본주의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이게 막스 웨버의 문제의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스 웨버가 주목했던 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청교도들은 뭐에서 그 가졌느냐? 바로 이 달란트 비유인데, 그러면 달란트 비유에 따른다면 그 청교도들이 그 부르주아란 직업을 가지고, 자본가란 직업을 가지고 이윤 추구, 즉 돈을 버는 거죠. 이 돈을 번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었다. 소명이었다. 이렇게 했던 것이었죠. 그러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은 궁극적으로 자기 것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의 것이 되는 겁니까? 신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함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언젠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더 많은 것을 주인에게 남겨주고 그 주인은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잔치를 베풀이라. 이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부르주아들은 철저한 금검 절약을 통해서 바로 금욕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이윤을 추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문화적 전통이 서구 유럽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크게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청교도들의 직업 윤리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calling, 신의 부르심, 탤런트, 달란트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알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도대체 무엇이냐? 저는 아까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소명으로서의 정치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자, 소명의식이 없는 정치가와 소명의식을 가진 정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정치를 위해 헌신하는 직업정치가 있는가 하면 이건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헌신하는 직업정치가를 말하겠죠. 반면에 정치에 의존해서 권력 자체만을 탐하는 거겠죠.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직업정치가 있다고 해요. 막스 웨버가 이 두 개의 부류의 이제 정치가를 이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사에서 이제 현대사에서 많은 대통령들이 지나갔죠. 자, 혼자서 여러 번 했던 대통령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 5대, 6대, 7대, 8대, 9대 많이 하셨네. 전두환 두 번 했습니다. 잠깐 하고 헌법을 바꿔서 들어왔고 이제 나머지 대통령은 전부 다 한 번씩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대 대통령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소명의식을 갖고 일했던 진정한 정치가 또는 권력만 탐했던 권력 정치가 각자의 주관적인 가치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은 서로 다를 겁니다. 그런데 막스 웨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란 책에서는 진정한 정치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뭐냐면 신념윤리, 책임윤리, 그리고 균형감각. 자, 우리가 책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신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정치가로서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균형감각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막스 웨버는 이 직업으로서의 정치란 책에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번역본이다 보니까 어떤 책에서는 이 신념윤리를 심정윤리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자, 또 어떤 책에서는 균형감각을 목측능력 좀 다소 번역이 어렵죠. 그러면 이 목측 뭔가 탁 쳐다보고 우리가 안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안목이 있어. 또는 저 사람 식견이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목측이죠. 턱 보고 추측해낼 수 있는 힘. 이걸 목측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정윤리. 심정적으로 난 이걸 하고 싶어. 이건 그런 거야.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번역이 좀 더 직역에 가깝게 신념윤리 그리고 균형감각. 이 번역이 전성우 선생님의 번역이 저한테는 조금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이 직업 정치의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저는 누가 뭐래도 삼봉 정도전이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정도전을 소개하고 싶은데 역시 자 정도전이죠. 원래 정도전이고 육룡이 나르샤 하다 보니까 계속 육룡이 나르샤 드라마를 갖고 얘기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테니까 저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삼봉 정도전, 우리 역사의 진정한 정치가 자신의 온 삶을 통하여 정치적 권력에 헌신하고 정치적 권력을 쟁취하고 사유화한 것이 아니라 그 권력에 헌신을 하고 그 권력을 공적인 가치로 전환시켰던 우리 시대의 위대한 정치적 지도자였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김용옥 선생의 삼봉 정도전의 건국체라는 책을 또 열심히 참조했습니다. 저는 이 평가에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삼봉 정도전은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해서 권력을 쟁취했고 그 권력에 헌신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가치로 전환시켰던 우리 역사의 위대한 정치가였다. 이걸 막스 웨버로 말한다면 신념과 책임과 그 다음에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안목이죠. 안목이란 말이 좀 약해. 그래서 전성우 선생님은 균형감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정치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언제 등장하게 되느냐. 이게 고려시대를 싹 보니까 이 고려가 고려말 개혁의 실패와 패망 이렇게 잡았죠. 고려말 국민왕의 마지막 개혁이 실패한 후 고려는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 개혁이란 것이 실패하면 반드시 역사는 보수 반동이 극에 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개혁이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 보수 반동이 극에 달하게 되는 거죠. 고려시대를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고려시대를 딱 보니까 918년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름대로 꽤 500년 가까운 세월을 가는 거야. 그럼 한 왕조가 500년 가까운 세월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제를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체제를 정비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찾아오냐? 나름대로 전성기가 찾아와요. 고려의 황금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성종 임금이라고 있는데 성종. 역사에서 임금의 시호에 성종이 붙으면 보통 체제를 완비했다. 이런 평가를 받죠. 조선시대도 성종이 있는데 대략 고려가 건국된 다음에 요만큼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체제 정비가 그 바탕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쏙 내려다 보니까 여기 문종 임금이 있어요. 문종 임금인데 여기가 모든 것이 완비되면서 이게 고려 최고의 황금기가 됩니다. 자, 이런 평가를 받죠. 그랬던 고려가 뒷부분으로 가면서 여기 무신 정권, 여기 이제 권문세족이죠. 여기에 1231년 몽고족이 쳐들어오고 이 고려가 여러 가지로 힘들죠.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원간섭기다 그러는데 이때부터 고려가 이제 마시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권문세족이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권문세족, 권세 잡은 사람들이겠죠. 자, 이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국어 시간에 배웠던 게 사르리 사르리 랐다, 청산의 사르리 랐다, 머루랑 다리랑 먹고 청산의 사르리 랐다, 얄리 얄리 얄랑청 얄라리 얄라. 아마 청산별곡이라는 것을 배웠을 텐데 저는 그냥 아, 농민이 청산에 가서 하는구나.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농민들은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아니면 논밭에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됩니까? 논밭에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고려 말에 이 권세가들이 자, 선량한 양민들의 땅을 빼앗고 그 양민들을 노비로 부리고 그러면 살 수 없는 이 농민들이 산속으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르리 사르리 랐다, 청산의 사르리 랐다, 이 고려 백성들의 이 한 맺힌 절규겠죠. 얄리 얄리 얄라셔 얄라리 얄라. 여기에 마지막 개혁군주 공민왕이 등장했는데 공민왕이 어떻게 좀 해볼라 그랬죠. 하지만 이 공민왕 개혁은 뭐하고 말아? 실패하고 마는 거죠. 자, 개혁이 실패하면 반드시 보수 반동이 극에 달하는데 우왕 청왕대로 가면서 고려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고려 말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역사가 패망의 길로 갈 때는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겠죠. 사례를 볼까요? 이인임 인겸미 여몽방 한패가 되어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뇌물을 받아 챙기니 예나 지금이나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때는 이런 부정부패가 극에 달하겠죠. 인사행정이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다. 고려사 간신열전 이인임 이렇게 나오죠.
제가 고려 끝머리를 설명할 때 자주 불러드리는 배우들입니다. 너무나도 명품 연기를 했던 사람들인데 고려말 최고의 권세가 우왕 당시였죠. 이인임. 드라마에서는 홍인방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오리지널 정도전 드라마였고 요건 육룡이 나르샤였어요. 드라마에서 홍인방, 그 다음에 길태미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여몽방, 임겸미 이렇게 됩니다. 고려말 3인방이죠. 이들이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했는지 인사행정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들이 결국은 역사에 이런 이름을 남기게 되네. 여기를 보니까 이인임이라고 써있죠. 이인임. 여기 여몽방, 임겸미 이렇게 되겠죠.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고려 역사를 정리하게 되겠죠. 고려 역사를 정리하게 되는데 고려사 간신열전이죠. 이들 3인방이 전부 다 간신의 이름을 올리게 됐던 거예요. 간신열전, 이인임, 임겸미, 여몽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왕과 권신들은 어떠한 공식적인 제약도 받지 않고 개인의 탐욕과 이익을 추구했다. 나라가 망할 때 항상 이런 거죠. 어떤 공적인 제약도 받지 않고 지들 멋대로 했다. 이건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었다. 함량 미달의 어린 임금 우왕이죠. 지난 시간에 강의했는데 맨날 술 먹고 개와 닭을 사냥하고 장인이었던 채영 장군이었죠. 채영 장군이 주상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왕은 채영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지 끝없이 방탕하고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고려사 간신열전 여몽방전에 이렇게 써있죠. 우왕이 정무를 돌보지 않자 정무에는 관심 없다는 얘기죠. 개 잡고 닭 잡고 술 먹냐면 관심이 있어. 동생 염정수, 우연보 등등 국가 업무를 모조리 맡아 구두로 결제하고 공식적인 라인이 전부 다 깨진 거죠. 심지어는 왕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그러니까 왕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으니 이것들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결국은 소수의 특권 집단을 위해 국가의 모든 공권력이 악용되고 폭정과 혼란의 시대가 열렸고 백성들은 토지를 빼앗기고 왜구와 홍건적들이 난리 나는데 이런 권세가들은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에 바빴다. 고려사의 상황이죠. 자, 그래도 어떤 인물이 등장하느냐? 제가 흐릿하게 표현했는데 젊은 정도전입니다. 김영민 배우죠. 아까 홍인방으로 표현됐는데 실제 인물은 영웅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고려의 개혁, 고려를 개혁하고자 신념으로 가득 찼던 이들이 있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신념이 있죠. 이걸 아까 막스 베버는 어떻게 표현했다고 했습니까? 심정윤리 또는 신념윤리라고 얘기했던 것이었죠. 자, 신념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려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들을 갖다가 우리가 신진사대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신진사대부 이런 표현 들어봤죠. 신진사대부. 자, 신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새롭게 진출했다. 고려 끄트머리에 권문세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래와 달리 이들은 선비로서, 선비사가 되겠죠. 선비로서 열심히 글 공부한 거죠. 열심히 글 공부하고 자기 수양을 다한 거예요. 자기 수양을 다하고 그리고 과거 시험을 통해서 대거 중앙으로 뭐하게 될까요? 진출하게 되는 거죠. 국민왕의 개혁이 실패했지만 국민왕은 이런 사람들한테 새로운 길을 열어줬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고려를 개혁하고자 하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영웅방, 고려 후기 문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과거의 장흥국제 때입니다.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었죠. 당시 성리학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학문에 뛰어났고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혁을 주장하던 젊은 영웅방은 이렇게 관원들에게 끌려나가고 있는 거겠죠. 끌려나가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죠. 뭔가 멋있는 말을 외치는 것 같아요. 공자께서 말씀하신 인이란 씨앗이다, 생명이다, 살아 꿈틀거리며 만물과 소통하는 것이다. 펄펄 살아 움직이는 기백이다. 가두면 가둘수록 더욱더 살아 움직이거라. 알겠느냐? 네! 이런 시련을 겪는 와중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고 후배들에게 꿈틀거리거라. 뭔가 멋있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신념만으로 바뀔 리가 없겠죠. 신념만으로는 현실 정치적 과정은 그렇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신념이란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뜨거운 확신, 열정이라고 막스 웨버는 소개하고 있는데 대의에 대한 뜨거운 확신, 열정이죠. 물론 주관적인 열정과 구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신념으로 가득 찼던 영웅방이었는데 세상은 그를 비웃고 있는 거죠. 아까 이인임 아저씨죠. 드라마에서 아주 명대사를 남겼는데 그대 또한 잠시나마 허튼 기대에 부풀었겠지만 앞으론 이것만은 기억하시며 사시오.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드라마 속의 명대사입니다. 전하께서 그대의 참소에 미혹되시고 해서 그대 또한 잠시나마 허튼 기대에 부풀었겠지만은 앞으로 이것만은 기억하면서 사시오.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쉽게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 했지만 그렇게 쉽지 않더라. 드라마 속에 또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견미죠. 임견미. 실존 인물은 임견미. 아까 3인방 중에 하나였죠. 드라마 속에서는 길태미로 나오는데 고려 최고의 무사, 각색이 된 겁니다. 아주 연기를 잘했는데 고려의 평범한 무관이었고 한때는 최영 장군과 함께 홍건적의 난을 막기도 했고 공민왕이 죽을 뻔했던 흥왕사의 변이란 게 있어요. 이걸 막고 왜구의 토벌을 막기도 했는데 역시 이인음의 측근이 되죠. 이 평범한 무관이 시중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오만 전행을 일삼고 부정부패했던 것이었죠. 드라마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네요. 이 길태미의 마지막, 임견미의 마지막이죠. 물론 드라마적인 각색이에요. 세상에 유일한 진리는 강자는 약자를 평탄한다! 강자는 약자를 인탄한다! 이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야! 명대사예요, 이것도 나름대로. 가슴 찌릿찌릿하게 다가오는데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거죠. 정말 가슴에 묵직하게 다가오면서 답답하죠. 영웅방. 젊은 시절에 신념에 가득 차 있었죠. 그러나 신념만으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죠. 결국은 속속들이 변질자가 되었죠.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결국은 영웅방은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삼봉 정도전이 조선 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영웅방은 젊은 시절에는 후배들에게 인을 얘기하고 살아 꿈틀거리거라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얘기했는데 드라마 속의 대사지만 왜구의 침략을 핑계 삼아 백성들에게 구알의 세금을 내고도 살아남는다.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왕들과 나라들이 명멸했지만 백성은 위대하다. 백성은 살아남는다. 따라서 백성들에게 구할의 세금을 보통 우리가 전통사회에서는요. 농경사회잖아요. 수확량의 통상 10분의 1을 거둬요.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나라 세금으로 걷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이건 메타를 걷겠다는 거예요. 구할을 걷겠다는 거죠. 완전히 변절되버렸죠. 왜냐하면 그 신념이 너무나도 허망한 거죠. 그 신념의 토대가 됐던 것이. 결국은 이인임에게 미움을 사 유배를 당한 이후 변절했는데 고려사 간신열전에는 강탈하지 않은 땅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가슴 아픈 사람이죠. 젊은 시절 개혁을 외쳤다가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삼봉 정도전이 있습니다. 정도전의 혁명이죠. 혁명이란 것은 명을 갈아치우는 것이다. 서양에서는 단순히 레볼루션, 그냥 뒤집어 엎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혁명, 명을 갈아치우는 것이다. 임금이란 자는 하늘의 명을 받은 자예요. 하늘의 명을 받은 자인데 그것을 갈아치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혁명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 맹자에서 나왔던 것이었죠. 맹자의 민본주의 역성혁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민본주의란 게 뭐냐?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가 그 다음이며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종묘와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벼운 존재다. 그러면 이 말 그대로 본다면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는 그 다음이며
군주는 새털처럼 가벼운 존재다라는 얘기죠. 이게 맹자의 민본주의 사상이란 말이야. 이 대목에서 잠깐 우리가 서양의 사회계약설로 갑시다. 사회계약설. 우리가 서양의 이제 민주주의란 걸 얘기하는 거죠. 민주주의. 서양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근대 사회에서 사회계약설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 사회계약설이란 말을 이걸 살짝 풀어보면 말 그대로 그냥 풀어보세요. 자, 사회가 있는데 사회는 어떻게 됐다는 거죠? 사회는 계약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인데 이 사회는 뭘 말하느냐? 국가, 정부를 말하는 거죠. 그럼 누가 계약했느냐 했을 때 자연 상태의 사람들이 피플이죠. 피플인데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인민이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합의와 동의와 약속에 의해서 국가정부 사회를 만들었다. 그럼 왜 만들었냐? 자연 상태 천부의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권리를 좀 더 잘 지켜줘 해서 국가정부 사회를 만들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순전히 말의 논리적인 순서를 따른다면 국가정부가 먼저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먼저였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사람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죠. 사람이 먼저 있었고 국가정부는 누굴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연설문 있지 않습니까? 자, 에이브람 링컨, 미국의 링컨 대통령. 이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문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of the people, 인민의, by the people, 인민에 의한, for the people, 인민을 위한 정치다. 이렇게 링컨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정의했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에서 인민이란 말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남쪽에서는 인민이란 말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직역을 하면 인민이란 표현이 훨씬 맞아요. 또는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하면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정치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얘기죠. 이게 서양 근대 사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이 순서대로 본다면 사람이 먼저였는데 국가정부가 사람을 위하지 않고 인민을 억압한다면 이건 애초에 계약, 약속을 뭐한 거죠? 위반한 것이 된 거죠.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서 서구의 저항권 사상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저항권 사상이 나오면서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저항권 사상이 기반해서 그 민중혁명을 갖다가 당시에 정당화시켰던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맹자에 뭐가 있었냐? 민본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구의 사회계약설이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국가정부가 그 다음이다. 맹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벼운 존재다. 따라서 이 군주는 누굴 위해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백성을 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군주가 백성을 위하지 않는다면 이건 군주답지 못하다. 이건 군주답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건 평범한 범부에 불과하다. 이건 하늘의 뜻이 떠났다. 따라서 이런 놈은 엎어야 된다. 이게 어떻습니까? 군주도 바꿔야 된다. 맹자의 역성혁명 사상이죠. 무시무시한 얘기죠. 당연히 맹자의 이런 사상은 당시 중국 여러 왕들의 이게 인기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을 리가 없겠죠. 근데 고려 말에 삼봉 정도전이 성리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당시에 신념으로 가서 고려의 개혁을 외치고 이인임에게 맞짱 뜨다가 이 정도전이 유배지를 가고 가진 고생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도전의 가슴에 탁 와닿았던 것이 이게 바로 맹자의 역성혁명 사상이죠. 민본주의 역성혁명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자 이 정도전은 어떻게 됐냐? 정도전은 고려 말에 야 세상은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겠구나 처절하게 인식했던 것이었죠. 혁명을 기획했고 그리고 그 혁명을 성취하고 달성했죠. 그리고 조선왕조라는 새로운 정치체제 진짜로 어떻습니까? 소수의 특권층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정치체제를 구상했다. 이게 정도전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죠. 이걸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 윤리 거기에 맞춰본다면 자 삼봉 정도전은 신념을 가졌고 그 신념을 실현시킬 만한 안목, 균형감각을 가졌고 그리고 그가 권력을 행사하는데 책임의식 또한 있었다. 물론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이런 책임윤리, 균형감각, 신념윤리가 그렇게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
오늘 강의를 계속하면서 이 내용을 얘기할 텐데. 자, 그럼 보세요. 베버의 글을 봤다면 이런 표현이 있네. 막스 베버의 원문에 정치란 열정과 균형과가 둘 다를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이다. 막스 베버의 글을 제가 학교 다닐 때 읽었을 때 와, 글 되게 멋있다 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을 들면서 막스 베버에 빠져드는데 정작 말은 이해 못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열정과 균형감각이죠. 아, 계속 반복돼서 나오네요. 자, 그러면 정치가에게 필요한 게 뭐였어요? 신념이 있어야 되죠. 물론 신념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하여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죠. 자, 균형감각이라고 그랬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식견, 지금은 그냥 안목식견 이 정도로 봅시다.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고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이다.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럼 이 책의 번역자인 전성호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본다면 널빤지란 온갖 종류의 복잡다기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되어 켠 현실이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세계는 정말로 복잡해야 안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거죠. 아까 봤던 고려 말의 영웅망, 영웅망도 젊은 시절에는 개혁하고자 하는 신념이 있었나 없었나? 있었다. 근데 이인임의 대사가 뭐였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네. 길태미의 대사가 뭐였습니까? 자, 세상은 천년 만년 동안 강한 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진리야 라고 외쳤던 것이었죠. 현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한편으로 현실은 엄혹한 권력 투쟁의 장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궁극적 가치 내지 신념의 투쟁의 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자고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누군가는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죠. 근데 누군가는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간단 말이에요. 됐어요? 다들 신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안 차 있습니까? 다들 신념으로 가득 차 있고 다들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나 그런 가치나 이런 신념이 서로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자, 전성호 선생님 말씀에 따른다면 널빤지의 구멍을 뚫겠다는 열정이 우선 정치가에게는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지만 정치할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복잡한 현실을 갖다가 단칼에 즉 자신의 신념만이 옳다는 독선으로 뚫어버리겠다 한다면 그 사람은 널빤지 자체를 깨워버릴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정치를 맡겨서는 안 된다. 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여러분, 정치가에게는 신념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념만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신념이 잘못됐을 때 그게 우리가 독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념으로 밀어붙여버리는 거야. 단칼에 뚫어버리겠다. 그러면 널빤지 자체를, 현실 자체를 깨어버릴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비유적인 말이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속 글을 읽어보면 전성호 선생님은 강하게 널빤지를 뚫어야 된다. 일단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서히라는 것은 자신의 그 행위에 대해서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균형감각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 어렵죠? 계속 반복합시다. 막스 베버는 이런 얘기하죠. 신념 윤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반드시 책임 윤리적 자제를 갖춰야 된다. 이것을 함께 준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져야 된다고 할 수 있다. 말이 어려워요. 신념이란 것은 때로는 지나치게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이 아니라 대의에 대한 지금으로만 공적 가치에 대한 뜨거운 확신과 열정이라고 했을 때 근데 이런 정치가들이 자신의 주관적인 신념에 빠졌을 때 이때 막스 베버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신념 윤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또 다른 책에서는 심정 윤리가 이렇게 번역하겠죠. 자신의 신명의 실현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결과들은 도외시한 채 그 이념의 실현 그 자체만 집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정치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계속 얘기하고 싶지만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막스 베버는 또한 뭐가 있어야 되냐?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좀 더 전문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을 때는 책임의식 그냥 막연하게 들었을 거예요. 막스 베버의 직업 윤리에서 얘기했을 때는 어떤 표현을 쓰느냐? 이런 표현을 쓰네요.
합법적 폭력의 행사권이란 수단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막스 베버는 근대 국가의 특징을 어떻게 얘기했냐. 폭력의 행사권. 오늘날 현대 국가라는 건 뭡니까? 국가가 독점적으로 폭력권을 행사하는 거죠.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위해서 국가가 경찰력을 동원하고 등등 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국가에 위임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치 지도자라는 것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그 폭력의 행사권이라는 것을 그걸 공정하게 쓸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런 강제력을 행사했을 때 그 강제력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책임의식이라는 두 번째 자질로 통제되고 조절되지 않으면 지극히 위험하고 파괴적일 수 있다. 심정윤리와 달리 책임윤리관은 자신 행동에 예견 가능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다. 막스 베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략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현실에 와닿는 얘기. 그렇잖아요. 정치인이 자신의 신념으로 가득 찼어. 근데 안목이 없어. 그 신념이란 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대의에 대한 뜨거운 확신과 열정이라니까요. 그런데 빵을 사 먹겠다는 거야. 극장에 가서 팝콘을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 우리나라에서 내가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내 차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올림픽대로를 달리고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리는데 누군가 우리의 차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 일대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되는 거죠. 정치인은 자신의 그런 폭력적, 이게 전부 다 국가의 강제력 아니겠어요. 이런 폭력적 행사권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정치인입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그에 부여했죠. 근데 그 뭡니까? 합법적 폭력의 행사권이라는 것을 자신이 빵 사 먹으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극장 갔을 때 팝콘 먹으라고 준 건 아니잖아. 자기가 빵을 먹고 극장 가서 팝콘을 먹고 있을 때 그 일대가 엉망진창이 된 걸 왜 생각을 못하냐 이거야. 그러면 책임윤리라는 것은 자신의 그러한 행동이 예견 가능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게 책임윤리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반포에서 출근을 한단 말이야. 출근할 때 자 모든 길을 통제하고 용산까지 8분 만에 도착했다. 이따위가 우리나라 언론인데 그 출근하는 길에 매일매일같이 국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통제한단 말이야. 거기에서 미치는 영향이 뭐냐. 거기에 무슨 예견 가능한 일을 했냐 이거죠. 이 책임윤리라는 건 그런 얘기죠. 따라서 막스 베버는 뭐가 필요하냐.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이거. 책임의식을 단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안목식견인데 이 안목식견이란 말보다 훨씬 더 번역을 다르게 하면 균형감각. 그런 균형감각이라는 것은 내적 집중과 평정 속의 현실을 관조할 수 있는 능력. 내적 집중과 평정 속의 현실을 관조할 수 있는 능력. 사물과 사람에 대해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 거리감의 상실은 그것 자체로 정치가의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다. 막스 베버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균형감각의 상실. 그리고 책임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거리감의 상실은 정치가의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다. 진정한 정치가 삼봉 정도전. 정도전은 이런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봤던 것이었죠.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민본주의 정치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그리고 위임받은 공권력을 공공의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균형감각. 정도전은 그의 온 삶을 통해서 조선 왕조를 세우려고 애썼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조선 왕조의 청사진이었다. 역시 김용옥 선생은 정도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사에서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 현대사에서 누가 진정한 정치가였느냐? 누가 신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물론 주관적인 평가는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도 나의 어린 시절처럼 약한 자를 돕겠다. 약한 자를 돕겠다는 신념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정치인이 되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꿀 것이고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념을 바탕으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깨어있는 시민의 저지던 힘이든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고 할 일이 없으면 담벼락이라도 담벼락에 대고 고함이라도 질러라.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얘기였죠. 저는 한 번도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불신해 본 일이 없다. 볼까요? 어떤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나는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대통령이다. 우리 집안의 가문이 정직이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 가훈은 정직입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대통령이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전형적인 권력 정치가죠. 공적인 가치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 근데 그런 정치가를 권력 정치가라고 그래요. 근데 심지어 아마추어도 있죠. 아마추어. 신념이 있는지 무신념, 무책임, 무감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처음이라 잘 모르겠고 방법을 알려달라.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더니만 대통령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다. 방법을 알려달라. 제가 대통령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대통령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국민 여러분들의 여론을 물어가면서 물어보겠다. 대통령 왜 한 거야? 누구는 여러 번 했냐고. 누군 여러 번 했냐고. 여기 박정희, 이승만 빼고 다 한 번씩 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봐. 처음 한 아마추어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한다는 소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처음 해봐서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역사에서 각자 한번 표현해 보세요. 진정한 신념의 정치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 나갔던 사람. 물론 듣는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가치에 따라서 이승만의, 박정희의, 여기에 동그라미 치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 DJ, 노무현, 문재인. 서로서로 갈려져 있죠. 각자의 몫이긴 하지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권력 정치가 대통령들은 사회개혁의 총체적 이념의 가치가 빈곤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저는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시대적인 과제는 뭐였느냐? 시대적인 과제는 한국 사회가 해방 직후에 좌우로 완전히 분열돼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분단의 위기였죠. 분단이 돼버렸죠. 좌우가 나눠진 상태에서 우리는 해방을 맞았고 진정한 독립을 해야 되죠. 그런 가운데 민주적 가치를 실현해야 되고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제도를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 정착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자신이 권력을 잡는 데는 성공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대통령하고 네 번째 하려고 그러다가 4.19 혁명이 일어났죠. 박정희를 봅시다. 그래요. 신념에 가득 찬 지도자였고 대한민국 6.25 전쟁 이후에 금 못 살던 대한민국에서 민생고를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반공을 국시로. 불행했던 우리의 현대사는 이 두 분의 대통령은 반공을 외쳤죠. 해방군부터 나눠졌던 이 좌우의 대립을 전혀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총체적 이념의 가치가 빈곤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이 권력 정치가 왜 문제가 되느냐. 오늘 강의는 아무래도 살짝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도전합시다. 제가 이 강의를 꼭 여러분하고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정치가로서 권력에 헌신하면서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해도 모자를 파네. 막스 웨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권력은 불가피한 수단이고 권력지향은 모두 정치의 행위의 추동력 가운데 하나지만 벼락부자처럼 자신의 권력에 대해 허풍을 떨며 갑자기 벼락부자처럼 권력을 짓게 됐단 말이에요. 그 권력을 가지고 허풍을 떨고 그 권력의 도취에 빠져 허영에 찬 자화상에 몰두하는 짓거리. 베버의 얘기죠. 이들은 순전히 권력 그 자체를 숭배하는 모든 형태의 그 정치력을 왜곡시키는 가장 해로운 형태다. 가장 해로운 형태라 이거죠.
단순한 권력 정치관은 사실상 허망하고 무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자, 권력 정치론이 가진 허망함과 무의미. 자, 인간 행위의 의미에 대한 천박한 이해 산물이다. 무슨 얘기예요? 막스 베버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권력 정치가들이 어떻게 권력은 잡았어? 마치 로또 맞은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로또 맞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지만. 자, 이런 벼락부자처럼 허용했던다 이거야.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서 허풍을 떨면서 권력에 도취해 있고. 그러나 막스 베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얼마나 허망하고 무의한 것인지. 이것은 이런 무의미성에 대한 인간 행위에 대한 천박한 이해의 산물이다. 여러분, 우리의 현대사를 봅시다. 권력을 잡았죠. 전두환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친구 노태우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명박이 권력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근데 그 대통령 하나하나의 모습이 그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그 권력의 허망함을 막스 베버는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김영옥 선생의 말로 들어갑시다. 우리는 진정 권력에 헌신할 줄 아는 인간을 길러내야 된다. 우리 한국 정치가 진정 권력에 헌신할 줄 아는 인간을 길러내야 된다 이거죠. 지금 권력에 헌신했던 정도전. 얼마 전 대선이 있었죠. 대선이 있었어요. 수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국민의 뜻대로 공정과 상식 어쩌고저쩌고 다들 외쳤죠. 근데 정말로 이들이 권력에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느냐. 이 진정으로 권력에 헌신하는 사람을 안목을 살펴보는 안목. 이게 우리 시민의 몫이겠죠. 권력이라는 것은 음식과 같아서 만드는 순간부터 부패하게 마련이죠. 그럼 이 부패하게 마련인 이 권력을 어떻게 공적인 가치로 전환시키느냐. 여기에 대한 탁월한 안목을 지닌 자, 이걸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 정치로 본다면 탁월한 균형감각을 지닌 자, 탁월한 책임의식을 가진 자, 이런 자를 우리는 위대한 정치가로 부른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지. 막스 베버의 글을 좀 지루하지만 조금 더 참고 갑시다. 정치란 악마적인 힘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렇죠. 정치란 것은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죠. 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인물을 정치가로 우리가 뽑아야 되느냐. 어떤 인물에게 정치를 맡겨야 되느냐. 감히 자기 손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도 좋은가라는 문제. 정치가는 특별한 자질을 갖춰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한테나 역사의 수레바퀴를 맡길 수 없다는 얘기죠. 역사의 수레바퀴가 옳은 방향으로 아니면 그른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하는 것은 한 국가 공동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류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이란 것은 필연적으로 어떻습니까? 폭력적 강제력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이걸 막스 베버는 악마적 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이 악마적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우리는 내내 이런 말을 했었죠. 자, 구약성경 아모스가 있어요. 정의를 외쳤던 선지자였는데 우리가 정의가 강물처럼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리라. 사실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찾아봤더니만 성경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날이 올까요? 자, 염치입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죠. 부끄러울지 살필 염. 체면을 철저하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죠. 맹자의 얘기였죠. 측은히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측은지심, 수호지심인데. 자, 여러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죠. 이게 인한 마음이다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느끼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차를 운전하는데 끔찍한 장면들이 있죠. 고양이가 또는 개가 차에 부딪혀. 보는 순간 우리는 어!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어! 어떻게? 어떻게? 이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하물며 짐승이 그래도 그런데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면 어! 어떻게? 이게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갔다가 수백 명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어떡하냐고. 이게 느끼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부모의 심정을 느끼고 함께 슬퍼하는 거. 이게 사람다움이죠. 그렇잖아요. 자, 불의를 보면 부끄러워하고 분노하는 거. 이게 수호지심이죠. 이걸 맹자는 인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창하게 얘기할 것 없이, 거창하게 할 것 없이 염치. 좋아요. 제가 지금 막스 베버의 신념윤리, 책임윤리, 균형감각을 얘기했습니다. 자, 정신이라면 신념, 책임, 균형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좋아요.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을 거예요. 제발 염치만이라도, 염치만이라도 부끄러움 때문에,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죄송합니다. 몇 해 전 돌아가신 고 노회찬 의원의 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된다. 죄송합니다. 4천만 원인 걸 받았대죠. 그것도 국회의원도 아닌데 누군가가 노회찬을 이렇게 얘기했죠.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이미 고인이 된 자에게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정치란 건 정말, 정말로 사악한 것이요. 손석희의 앵커 브리핑을 찾아봤다 보면 노회찬은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아니라 노회찬은 적어도 돈 받은 사실이 끝내 부끄러워. 돈 받은 사실이 끝내 부끄러워 목숨마저 버린 사람이다. 그가 가졌던 염치만은 존중해야 된다. 4천만 원 때문에 그는 그 부끄러움 때문에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5억 빌리고 50억을 받고 퇴직금만 챙긴 줄 알았는데 법카의 법인차에 50억 클럭 명단, 성접대 뇌물수수 혐의, 무죄 선고, 별 X이죠. 술접대 현장조사, LCT 부동산으로 1년 새 40억 차익, MB의 아바타라는 얘기를 듣고, 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이건 애교로 봐주죠. 조국 때보다 110배 이상 눈물이 심각하다. 자, 타인의 저를 무단으로 베낀 표절 전자책. 초교국군 놈. 염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얼마 때문에 죽음으로 갔는데 그 죽음마저도 돈 받고 죽은 사람 얘기하면서 이렇게 X고도 어떻습니까? 뻔뻔하게 살아도 가죠. 어제 오늘이 얘기 아니죠. 자, 압수수색. 어쩌고저쩌고. 의혹보도했는데 압수수색. 윤땡땡 누구는 감찰 중단 지시로 핵심 증거 인멸. 의혹을 보도한 MBC를 압수수색하고 당사자는 압수수색하는 윤땡땡 검찰.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정의가 언제 강물처럼 흐르냐 이거예요. 그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자, 염치라도 있었으면 맹자는 뭐라고 그랬죠? 측은지심이 없고 수호지심이 무슨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라고. 자, 염치도 없는 것들이 판치는 세상. 여러분, 고려 말의 권근입니다. 신진사대부였던 권근. 밤이 되어도 자지 못하고 밥을 내도 탄식하며 가슴을 치며 슬픔을 금하지 못하는 바. 권근이 탄식을 하죠. 고려 말에 3인방들이 그 난리를 부렸을 때 권근은 밤이 되어도 자지 못하고 밤을 내도 탄식하며 밥을 내도 탄식하며 가슴을 치며 슬픔을 금하지 못하는 바. 아마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도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텔레비는 보기도 싫고 뉴스는 더더욱 보기 싫고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지방선거 선거장에도 나가기 싫고. 하기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신윤복의 그림인데 자, 뱃놀이를 하면서 팔자 좋게 놀고 있죠 지금. 자, 여기도 딱 보니까 부잣집 뒤에 화원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단이 두 개나 이렇게 올라가 있고 요 앞에는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이네요. 딱 봐도 와 되게 부자다. 자, 그 다음에 요 갓을 보면 넓은 갓에 이 갓끈이 이렇게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게 보석으로 장식하는 건데 아 부자구나. 자, 그런데 이렇게 기생들하고 놀고 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뭐 팔자 좋은 그림이다. 사실은 신윤복이 여기다가 이것저것 많은 것을 숨겨놓고 있는 거죠. 신윤복 하면 어디냐면 여기가 되는 거죠. 영조, 정조 시대인데 특히 정조 시대에
여기에 김홍도가 있었고 김홍도가 김홍도 풍속하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다? 신윤복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신윤복이 그의 그림 속에서 당시 사회상을 어떻게 숨겨놨느냐, 이걸 미술 해설가들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요 분을 딱 보니까 수염이 굉장히 길죠. 그럼 수염이 긴 걸로 봤을 때 아하 노인네구나. 그리고 딱 보니까 수염이 없네, 젊은 사람들이네. 여러분, 이 노인네와 젊은 사람들이 이런 데서 어울려 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스타일로 말한다면 클럽인가요? 우리 때는 나이트클럽, 또 더한 유흥주점들도 있죠. 갔을 때 친구들끼리 가지. 이게 노인네하고 가진 않잖아. 근데 이 노인네의 모습을 딱 보면 수염이 있고 젊은 놈들 수염이 없고, 자, 허리띠가 있는데 이 사조대라 그러죠. 근데 이게 하얀색이에요. 이 하얀색이란 것은 나이 많은 노인네가 차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중에 저런 하얀 띠를 찬다는 얘기죠.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죠. 이 양반은 함께 어울려 놀지 않고 있죠. 접대하고 있는 겁니다. 접대하고 있는 것이고, 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요 그림도 지금 부잣집 뒤뜰에서 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요 여인이 있네. 요 여인인데 요 사각모를 쓰고 있죠. 이 조선시대 의녀입니다. 의녀는 어디 소속이냐? 궁궐 소속이에요. 궁궐 소속이지 이렇게 함부로 사가에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의녀를 자신의 뒤뜰에까지 데리고 올 정도였다면 이 양반은 대단한 권세가라는 얘기죠. 신윤복은 이 그림을 통해서 당시에 이렇게 뭔가 접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야. 뭔가 이 노인네가 잘못한 것 같아.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검찰. 조선시대는 아마 사헌부쯤 될 겁니다. 뭔가 걸렸죠. 걸렸으니까 뒷수습하려고 지금 접대를 하고 있네. 자, 이런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검사 술접대 536만 원의 진실, 자투리 할인 매달린 피고인들, 검사 룸사롱 접대 진실 공방, 템프로 설명한 특수통 선배, 검찰의 김봉현 술자리 계산법 좀 독특해. 맞죠?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야. 술 접대를 받았는데 100만 원 이상 하면 안 되나 봐. 95만 원인가 거기에 맞췄대죠. 정말 나쁜 애들이죠. 여러분, 조선시대 가장 공부 잘한 최고의 과거 시험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들이 보통 사헌부, 사관은 홍문관, 관원이 돼요. 지금으로 하면 검사라니까.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 어디 갑니까? 서울법대 가잖아요. 서울법대 가서 사법시험 합격하는 거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염치 없는 것들이죠. 자, 신념윤리, 책임의식, 균형감각 바라지도 않아요. 제발 멍하니 있어라. 염치라도 좀 있어라. 결국은 고려 말에 이런 3인방들. 이런 3인방 얘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자, 간신열전 2인임을 볼까요? 벼슬을 팔고 뇌물로 옥사를 해결해 주니, 뇌물을 주어 청탁하는 자는 어진 인재가 되고, 절조와 염치를 갖춘 사람은 불초한 자가 되고. 그렇잖아요. 여기 봐. 언관과 요직에는 그와 개인적인 친분을 가진 자가 포진하고, 여기서 언관이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언관하면요, 사헌부 사관원을 말하는 거야. 고려시대는 어사대, 낭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옥사를 해결해주고 재판을 다 해결해주는 거지. 예나 지금이나 염치 없는 것들의 사정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봤더니만은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모든 쟁송하는 자는 반드시 연주를 다한 후에라야 해결할 수 있었다. 우왕 14년 이렇게 나오죠. 역시 어떻습니까? 임견미전. 자, 이걸 갖다가 윤소정의 강력한 비판이죠. 다시 이인임을 탄핵하다. 윤소정은 어떻게 비판했느냐? 단순히 이것이 부정부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지? 고려의 가치관, 사회의 가치관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켰다.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탄식을 하는 거죠. 죄지은 자는 살리고 무고한 사람은 죽였으며, 무공자는 상주고 유공자는 죽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죠? 공이 없는 자는 살리고 공이 있는 자는 죽였으며. 자, 인심을 더러운 시궁창에 빠뜨리니, 사람들의 마음을 더러운 시궁창에 빠뜨리니, 사만의 사람들이 예의 염치를 빈천과 합해 빠지는 함정으로 알아.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예의를 차리고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 예의를 차리고 부끄러움을 알면 그것이 가난에 빠지고 그것이 재앙에 빠진다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고려의 3인방을 이성계와 채영이 처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인임은 결국은 채영 장군이 살려주거든요. 자, 윤서정의 상소를 계속 봅시다. 자, 우리 상황을 계도함으로 흉악한 무리는 소탕되고 사직은 다시 안정될 것 같았어요. 안정될 것 같았어. 그러나 신하 최영 장군, 최영 장군을 비판하고 있는 글인데, 역적을 토벌하는 큰 원칙을 알지 못하여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괴수를 놓아주고, 여기서 괴수를 놓아줬다는 것은 늙은 이인임을 놔줬다는 얘기입니다. 최영 장군은 나름대로 이인임과 나름대로 사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물론 최영 장군이 꼭 그런 데 흔들릴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늙었다 이거야. 늙어서 여문방과 임견민은 처단하고 이인민은 풀어줬죠.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이에 사람들은 임견미와 영웅방이 패망해서 죽은 것은 관계가 미숙했기 때문이다. 그 관계가 아주 좀 치밀하고 성숙했다면 사람이 재주지 못하며 하늘도 재주지 못하니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 하이고, 이인임은 살아남았다 이거야. 임견미와 영웅방이 머리를 좀 들썼다는 얘기죠. 자, 불충불이하고 지극히 흉악한 자라도 재앙이 없다면 누가 다시 충과 의를 행하여 자 빈천을 자손에게 물려주려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잔머리 쓰고 강계를 부린 놈들은 뭐였다? 살아남았다. 불충불이한 자들이 이렇게 살아남는데 누가 자식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겠냐 이거죠.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현대사가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한 자들은 여전히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윤소정은 이 고려 말의 이런 상황이 가치관 자체를 붕괴시켰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괴수의 간택함을 배우게 할 것이며 결국은 충과 의를 버릴 것이다. 신진사대부 윤소정의 탄식이죠. 자, 결국은 이런 소인배들은, 이런 권신들은 인척들과 함께 국가를 사유물로 만들었고 매관매직했고 이인임의 첩에게 노비 5명을 바치고 벼슬을 받고 이인임에게 노비 10명을 바치시고 이인임이 판결문을 환수하고 이인임이 모든 재판을 관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쟁송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전민과 금백, 땅과 뇌물, 금백을 이인임에게 바쳐야 됐다. 대간의 탄핵이나 법사의 판결도 또한 먼저 비밀히 이인임에게 보고하여 대간, 여기 대간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검찰이라니까요. 조선시대 어사대 사원, 자, 조선시대 사원부 사관은 고려시대로 말하면 어사대 낭사, 이렇게 되는 건데, 대간의 탄핵도 이인임에게 보고해야 되고, 모든 것이 이인임의 손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윤석열 장모, 도이치모터 수산 검사들 사표, 또 사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공정과 상식에 의해 수산 검사들은 사표를 내고 있죠. 검사 출신 금강원 원장, 검찰 편중 인사에 필요하다면 또 해야죠. 자신들의 측근 검사들을 곳곳에 앉혀요. 한다는 얘기가 필요하면 또 하겠다는 얘기죠.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죠. 인사검증 관정부터 윤석열 사단,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전진 배치, 모두가 윤석열의 사람들, 검찰 출신 다 틀어진 검수 완판. 이인임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걸 틀어주고 있었죠. 고려 말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를 바가 없죠. 더 읽고 싶지도 않네요. 대간, 장수, 수령은 모두 자신의 인척을 뽑고 심지어 저작거리 공장이라도 연줄만 타면 벼슬을 받으니 홍산전투, 채영장군의 홍산전투입니다. 왜구를 토벌한 거죠. 홍산전투에서 전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농공 행상을 할 때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은 자에게 벼슬을 얻은 자가 대단히 많았다. 패장도 뇌물을 바치면, 뇌물을 주지 않으면 결국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수비군은 여의고 약하여. 전부 다 뭡니까? 권신 이인임 때문이었다. 결국은 역사는 이들을 심판하긴 합니다. 드라마 정도전에서 늙은 이인임이 잡혀가는 모습이죠. 결국은 채영과 이성계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제거했고 이인임은 채영의 배려로 목숨을 부지하긴 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곧 병으로 죽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윤소정과 같은 사대부들은 채영이 큰 도적을 살려주었다. 이인임이 비록 유배지에 사망했지만 가치관 자체가 붕괴되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죠. 자, 강의를 마무리합시다. 어떻게 우리 한국사의 근원적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김영옥 선생은
우리 한국사의 근원적인 도덕성이란 것이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선동질하는 선동 정치가들의 문제겠죠. 보다 근원적인 도덕성이란 것은 그런 좌우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염치를 아는 사람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보다 보편적인 기준만이 우리 정치적 판단의 기강에 대해야 된다. 공감이 가죠. 동의할 수밖에 없죠. 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날, 아모스 선지자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구약 성경에 서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까요? 다시 막스 베버로 갑니다. 1919년 뮌헨 대학교에서 젊은 학생들에게, 열정으로 가득 찬 학생들에게 세계 1차 대전에 패망했던 독일,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젊은이들에게 강의를 했던 막스 베버죠. 1919년이면 우리나라로선 3.1 만세 운동이네요. 막스 베버는 아주 야멸차게 말합니다. 유토피아는 없다. 그의 강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막스 베버가 1919년 이 강연을 하고 1920년 급사를 하게 되는데 그의 학문의 거의 마지막이죠. 이 책을 번역한 전성훈 선생님은 막스 베버의 학문적 유언장과 같은 책이다. 문구판으로 아주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물론 읽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다 한 번쯤은 특히 정치를 한다는 자들 반드시 읽었으면 좋겠고, 정치뿐만 아니라 오늘날 나름대로 이 책이 주는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유튜브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균형감을 가져야 되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게 되었는데, 책의 마지막입니다. 막스 베버는 유토피아는 없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버는 존경하는 청중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죠. 10년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베버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때는 이미 반동의 시대가 시작하였을 거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관적이네요.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고 뭔가 반동의 시대가 열린다? 바라고 희망했던 것들 중 과연 무엇이 성취되었을까요?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막스 베버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베버의 이 비관, 이미 맞아떨어졌는지 히틀러가 등장하죠. 히틀러, 신념에 가득 찬 모습이었죠. 이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게, 유태인뿐만 아니라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막스 베버는 독일의 청년들 앞에 어쩌면 반동의 시대가 시작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크다. 막스 베버는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나를 완전히 좌절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나는 마음적으로 내적으로 심히 부담스럽다. 지금 자신을 진정한 신념 정치가라고 느끼면 이 혁명이란 도취 상태에 동참하고 있는 가치자들은 과연 무엇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신념 정치가, 정치를 하면서 신념은 필요하죠. 신념은 필요하죠. 그러나 정치는 신념만 갖고 되지 않는다니까요. 이 신념 정치가들은 수많은 태극기 부대를, 수많은 촛불 시민들을 선동만 하고 있는 거죠. 자, 막스 베버는 계속 얘기하죠. 셰익스피어를 소개하면서 그때 꽃피는 봄에 우리의 사랑은 푸르렀다. 그때 나는 그 사랑을 노래 불러 맞으려 했지. 꾀꼬리는 여름의 문턱에서 노래 부르나 계절이 물을 익음에 그 가락을 멈추더라. 막스 베버는 꽃피는 봄을 기다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현실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죠. 여름의 만개가 아니라 어쩌면 어둠과 고난의 극지의 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고 정말 멋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간절히 기대했죠. 그러나 현실이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 이거죠. 세월이 지나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때 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씁쓸함에 빠져 있거나 혹은 또는 속물근성에 젖어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하고 덤덤하게 감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신비주의적인 현실 도피에 빠져들거나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젊은 시절에 신념에 가득 차서 그랬던 모습들이, 열정적이었던 모습들이 정치가였든 아니었든 다들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정치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배반은 얘기하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속물근성에 빠지기도 하고 그냥 덤덤하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대로의 세상을 감당해낼 능력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다. 이들은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의 가장 깊은 내면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막스 베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정치의 소명이란 것은 진정한 열정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가슴 깊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차라리 소박하고 단순하게 사람들 간의 형제 애를 도모하고 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베버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도자이면서 또한 매우 소박한 의미에서 영웅인 자만이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시도할 수 있다. 베버는 희망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도자도 영웅도 아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희망의 좌절조차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의지를 갖춰야 된다. 역시 베버는 의지를 얘기하고 있죠. 이런 단단한 의지는 정도전과 같은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이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희망이 좌절되는 순간에도 그 단단한 의지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 지금 그래야 합니다. 라고 베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자리를 누군가 메우고 있죠. 지금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아직 가능한 것마저도 달성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멋있는 문장이죠. 이렇게 희망이 좌절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그때도 우리가 노력하고 그 의지를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아직 가능한 것마저도 달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죠. 그냥 현실과 타협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민주주의를 경험한 지 채 10년이 안 된 나라에서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광주 5.18이 일어났고 87년 6월 항쟁이 있었고 불가능해 보였죠. 자, 거기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것마저도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막스 베버가 얘기하고 있죠. 자신이 제공하려는 것에 비해 세상이 너무나 어리석고 비열하게 보일지라도 그럴 때가 많죠. 수많은 좌절을 겪죠. 신념으로 가득 찬 정치가가 나름대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공적인 것에 헌신하고 싶어요. 그러나 선거 결과는 항상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죠. 때로는 세상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세상이 너무 비열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매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떨어졌던 양반이죠. 삼봉전구전 고려 말에 개혁을 외치다가 온갖 고초를 겪죠. 불가피하게 온갖 종류의 어려움에 경우에 따라서는 옳은 것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유보해야 될 상황. 그렇죠. 매번 선거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신의 신념을 유보해야 될 상황. 모든 희망이 좌절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전성우 교수님이 막스 베버의 글을 해석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러나 신념으로 가득 찬 정치가는, 책임의식이 있는 정치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막스 베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백범 김구 선생, 단재 신채호 선생, 약산 김원봉, 우사 김규식, 서울역 앞에서 사이또에게 수리탄을 던졌던 강우규 선생, 윤봉길, 나석주,
만약 지금까지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지 않았다면 인류는 아마 가능한 것마저도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배번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렇죠.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며 모든 역사적 경험에 의해 증명된 사실이다. 청산리 대첩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북로 군정서. 미국 하와이에서 파인애플 농장, 사탕 수수 농장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틈틈이 나무총을 들고 군사훈련했던 대조선 국민군단. 이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본과 맞서 싸워서 그 가능함을,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이뤄냈던 사람들이었죠. 베버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원칙적으로 정치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일반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인간 일반. 그렇죠? 우리의 독립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만이 있었던 건 아니죠. 알려지지 않았던 유관순이 있었고 3.1 만세운동 때 수많은 민중들이 있었고 1929년 광주학생운동에 어린 학생 박준채가 있었고 여기 40년대 조국을 찾고자 이름 없는 수많은 한국의 청년들, 한국 광복군, 중국 땅에서 이렇게 조국을 찾고자 애쓰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2022년 개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오면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가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날,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지막 배부의 문구, 만약 지금까지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았다면 인류는 아마 가능한 것마저도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정도전과 막스 베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